와, 여기를 그 지상으로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와보네요.
女士们，我们飞机已经降落在首尔仁川国际机场，现在的时间是当地时间11:12，机舱外面的温度为12摄氏度， 53。 네, 귀국했네요. 귀국했고, 네, 이제 일단은 두 분은 이게 집이 멀어가지고 먼저 이제 버스 타러 갔고, 제가 제일 가까워서 가까워봤자 서울이긴 한데, 그래서 일단은 귀국했어요. 그 귀국할 때 좋았던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인천에서 출국할 땐 그래도 빨리빨리 처리가 돼요. 그러니까 그 국제공항에서는요 항상 그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좋냐면요 그 국제공항 자국민이 제일 좋아요. 그러니까 나갈 때 빨리 나가고 그리고 들어올 때 빨리 들어와요.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 입국 신고를 하고 나갈 때 출국 신고를 하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신고를 해요. 근데 사실 그 심사에서 조금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동에서 약간 그 산동에서 내릴 때 좀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산동에서 탈 때 좀 약간 급박했어요. 사실 제가 좀 늦어가지고 내가 좀 늦어가지고 되게 일단은 공항 가는 시간까지 맞았는데 심사가 되게 은근히 오래 걸리더라고요. 이게 사람도 많았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나갔지.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그 되게 오래 걸렸고 그 뭐 어쨌든 무사히 왔고요. 그리고 이제 인천에 내려서 정말 편한 거 하나는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뭔가 되게 기분 좋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. 대한민국 귀국 심사할 때 성인들은요 전자여권이잖아요. 성인들은 여권 태그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가서 지문 대고 얼굴 촬영하고 그러면 끝. 그냥 그 뭐냐 입국 심사원을 안 만나도 돼요. 그냥 기계가 다 해줘요. 만나면 기계가 다 해주니까 한 입국 심사에 10초 걸렸어요. 입국 심사 10초 걸렸고, 네 그건 좋더라고요. 자 그러면 제가 버스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밥을 여기서 먹고 갈까 아니면 집에 가서 먹을까 싶기도 해요. 사실 오늘 아침 기내식도 약간 그 어정쩡한 스파게티 먹었거든요. 약간 그거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좀 생각 중이에요. 나왔어요. 이제 공항철도 타실 분들은 여기서 건너가셔도 되고 사실 여기서 한 층만 더 올라가면 여기 있는 이 육교로 바로 공항철도 타고 가셔도 돼요. 참고로 근데 공항철도 타고 서울까지 가시려면요 그 영등포역에서 그 아산시까지 1호선 타고 가는 것보단 비싸요. 그 영등포역에서 아산시까지 1호선 타고 갈 때 100km가 넘는데 한 3,000원 얼마대로 가거든요. 근데 공항철도 4,000원 넘고요. 그리고 그 저는 이제 공항버스 교통카드 찍고 가면 되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우리 동네 가는 거 아마 타고 갈 것 같아요. 일단은 그 서울 방향으로 네, 타러 가도록 할게요. 그래서 6,000번대 초반을 찾으면 돼요. 아, 6,010번대. 오케이, 이쪽이네. 네. 일로 가면 되고요.
네. 이제 동네까지 왔어요. 제가 사는 동네는 이제 호텔이 있어서 공항버스가 이제 그 평소에 동네에서 이제 서울 도심 방향으로 그 버스 타러 나갈 때 그쪽에서 공항버스 탈 수 있어요. 이제 호텔이 있어서. 근데 호텔 이름 바뀌었더라고요. 우리 동네에 있는 호텔 이름 바뀐지도 모르고. 네. 어쨌든 뭐 공항철도도 좋긴 한데 또 그러니까 공항철도는 시간성이 정확한 것 같고 그 공항버스는 이제 좀 그냥 앉아서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? 좌석 자체는 공항버스가 편해요. 다만 이제 막힐 수도 있다는 거. 실제로 좀 고속도로는 안 막혔는데 이제 강변북로 들어오니까 막히더라고. 어쨌든 제가 사는 동네는 공항버스가 있어서 네, 그 어떻게 올 때는 편하게 왔는데 좀 비싸요. 한 교통카드 찍으니까 15,000원 나오더라고. 대신에 그리고 공항버스는 환승 할인이 안 돼요. 그래서 내릴 때 그냥 찍으면 안 되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번 여행에서 조금 이제 좀 느꼈던 거 총평을 해야 되겠죠? 일단은 이게 머리 상태가 좀 떡져가지고 집에 가서 짐 좀 풀려고 집에 있는 PC캠을 넣게 할게요. 용량이 거의 다 돼가지고.